에너지체 집착하시면 공부 다 망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 한 호흡에서 우리 배워야 돼요. 자연을. 내려놓음, 깨어있음, 양심, 천리, 순리를 따르는 거. 배워 가실 때 영은 영대로 깨어나고 혼은 혼대로 육바라밀로 장엄하게 장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육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육체, 영적인 육체, 에너지체로 거듭나게 돼요. 그게 1년에 이게 아주 균형 잡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공부를 해서 배양해야만 완성이 되지. 어느 한 과목만 치우치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은 오래 본 적이 없어요. 학당에 오래 나오시는 걸. 한 과목만 잘하시는 분. 깨어있으면 겁나 잘해요. 다른 걸 너무 못, 이 양심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 적당히 하다가, 학당에 더 배울 게 없네 하고 나가세요. 근데 제가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균형이 지금 전혀 안 잡혔는데, 저희는 조언해드리거든요. 균형 잡으시려면, 균형 잡으시려면, 이 공부, 이 공부 좀더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 안 들으세요. 저는 다른 건 됐고, 깨어있음 하나 배우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꽈락이거든요. 한 과목 100점 맞으면 못 돼요. 다른 두 과목 꽈락이면 합격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시면, 저희는 전문가들입니다. 멘토들이 그냥 얘기 드리는 것 같죠? 저랑 다 상담해가지고 말씀드려요. 여기가 병원이라면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저한테 다 보고가 오고, 제가 어떻게 치료해보자고 해서 그 약도 투약되고, 투여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가 원만해지고 균형 잡히고 완성되려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처방이 나가도 보통은 이제 의사 위에 계시거든요. 아, 그건 됐고, 요것만 더 주세요. 그러면 그런 경우 저희가 오래 못 뵙더라고요. 호흡에만 집착하신 경우, 다른 거 됐고 호흡만 달라 하시는 경우도 균형이 안 맞아서 큰일 나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서양 신비학 가지고 얘기하면 말씀 편한데요. 우리 생각체가 있어요. 멘탈체. 감정이 또 다른 하나의 에너지체. 에너지 단계가 조금 달라요. 아스트랄체. 그리고 이 육체가 있어요. 그 육체, 이 모든 거 사실은 다 에너지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을 하시면 에너지에 멘탈에 아스트랄에 엄청난 힘이 가요. 근데 그 멘탈 아스트랄은 혼의 세계죠. 그럼 더 근원적인 코잘체라고 참나가 있어요. 참나가 각성되지 않고 멘탈 아스트랄이 양심 성찰을 통해서 이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칭의의 다음 단계로 성화라고 그러죠. 자신을 성스럽게 인격을 닦아가는 단계. 이런 성화 과정이 뭐로 되죠? 양심 성찰로 돼요. 그러니까 견성, 성령 체험, 깨어있음 없이, 양심 성찰 없이 에너지만 주입됐다고 했을 때 멘탈과 아스트랄이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저희가 오래 못 뵀냐면 균형이 깨져버리면요 인격이 틀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저는 그런 낭패를 봤어요. 제가 아 이건 내 업이다 하게 내가 그게 균형이 안 잡힌 사람한테 호흡 공부를 가르쳐 드렸다가 그분이 심각해진 경험을 저는 많이 했어요. 예전에. 왜냐면 저제 마음은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저는 누가 호흡 수련하다가 어느 단계에 온다 그러면요. 가르쳐 드려버려요. 다음 단계 이렇게 나가세요. 못 견디고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왜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잘안 하냐면 그랬다가 다시 못볼 사이가 된다거나 오히려 그분 인격에 더 균형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분과 그분 가족들한테 죄지은 것 같아서 제가 많은 반성을 하고 요즘 양심과 깨어있음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요게 균형이 안 잡히면 에너지 주입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에고가 극성해지고요. 간이 배 밖에 나오게 돼요. 에너지 순환이 잘 되면. 여러분 주변에 도반 하나가 요즘 좀 이상하다. 말 함부로 한다. 뭐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런 경우 이제 호흡 수련하다가 좀 부작용 난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뭐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그때는. 저도 그때는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와, 세상에 그냥 내가 뭐 하면 다될것 같은 에너지가 받쳐준다는 게 무서워요. 그때 보통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숨겨져 있던 무의식에 숨겨져 있던 에고의 나쁜 것들 다 튀어나와요. 그 에너지에 힘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극복할 방법을 지도 안 해드리고 에너지 먼저 지도해드린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해가지고 제가 요즘 잘안 해드리는 거예요.